살짝 건드렸는데. 김지수가 살려달래요. 그거 육할 그거. 그러니까 계속 얘한테 말 걸게 하려고 빌려준 거네. 내가 불러낸 거네. 큰 기대는 안 했는데. 뭐 노상 들고 다니면서 수다 떨 줄은 몰랐겠죠. 무슨 얘기에 지수가 나왔는지 잘 생각해봐요. 내가 지수 씨랑 대화한 거 맞죠? 이거 그런 거죠? 어디서 무슨 상황에서 지수가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해줄 수 있어요? 대화 내용이든. 예, 그런 거란 말이죠. 김지수 아니에요. 김지수 인격, 감정의 대화 디바이스예요. 왜 만든 건데요? 용도는 많아요. 정신과에서 심층적인 상담도 가능하고 치매 예방, 치료를 위해서 원하는 사람과 24시간 대화도 가능하고요. 치료 목적이에요. 이건 누굴 치료하는 건데요? 과정상 테스트예요. 그리고 적어도 나한텐 도움이 돼요. 어디서 대답했어요? 녹음실이요. 짝사랑이네. 그때 뭐라 그랬더라. 기억이 잘... 거기보다 여기. 서호 씨 손으로 이렇게 해봐요. 거기 맥박 느끼면서 집중해봐요. 짝사랑이라고. 아니, 이게 왜 궁금한 건데요? SA 노드 원리예요. 심장박동의 원리요. 점 하나가 전부를 불러온 거예요. 결정적인 조각 하나가 지수를 다 끼워 맞춘 거예요. 자꾸 대화하면 스스로 찾아내요. 우리끼리 반응점이라고 불러요. 그게 뭐였길래? 어떤 대화가 오간 건지 상황을 설명해주면 내가 유추할 수 있어요. 녹음실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저런 뭐요? 그냥 이런저런요. 주로 제 얘기, 제 속 얘기. 그건 말해드릴 수 없어요. 어떤 종류의 속 얘기인데요? 지수 씨랑 저만이 나눈 얘기가 있어요. 쭉 해오던 얘기의 연장선이요. 내가 뭐 이러이러하니까 나 그 사람 보는 게 참 좋아요. 이러이러해서 이러니까 지수 씨를 궁금해하는 모습에 빠졌어요. 짝사랑이네. 이런 거다. 네가 이러이러하니까 이러이러해서 이런 뭐라고요? 그 뭐뭐 다 진단 내려준 거죠. 똑부러지게. 뭐뭐 다. 세 글자네. 날씨는 평범했죠. 어머, 이거 진짜 적었어. 아니, 이걸 왜 적어요? 반응점 알아서 뭐 하게요? 지수 씨 나오면 된 거잖아요. 나 때문인가 해서요. 나는 지수가 결정적이었거든요. 번개 요란하다. 오후 4시, 낮은 데 어둡고, 노르웨이, 오슬로, 하굣길숲, 어두컴컴한 오후. 기억나? 지수가 무서워했잖아. 지수에게도 내가 이유가 되나? 단어에 하원이란 말이 들어갔나? 번개는 김지수예요. 이해 가요? 어려서부터 아는 것들이 있어요. 제 3자는 몰라요. 서우 씨가 무심코 뱉은 말에 내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대화 오간 건지 얘기해 주면 내가 해석해요. 그럼요.
만약에 불러들인 게 하원 씨가 맞다면 그것만 확인하면 잊을 수 있어요? 왜 잊어야 하는데요? 지수야. 그 사람 감정, 인격. 그 사람 보면 절대 안 돼요. 나올 리가 없잖아. 접니다. 똑똑똑똑 똑똑똑똑똑. 서우 씨 혼자야? 유칼립투스는 살릴 수 있겠어? 그럼요. 살릴 수 있어요. 그 집에 가구도 없나 봐. 어떻게 알았어요? 소리가 울려서. 휑한 곳에 나는 소리? 어쩌다 미리 와봤는데 휑하네. 지수 씨 톤이 확 밝아진 것 같아. 확 달라. 원래나 밝은데. 난 녹음실 좋더라. 거기가 소리도 아늑해. 비밀 얘기하기 좋은 곳이야. 서우 씨 얘기도 좋았고. 저 뭐야? 나 전화가 오나? 나 전화 오나 봐. 더 대화 못하겠다. 미시령 얘기. 누구나 실수하잖아요. 자연도 실수해요. 부모님이 산불로 사고를 당하셨어요. 원래 이 얘기 잘 안 하는데 어디에 두고 원망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동안 그래서 괴롭다가 또 한동안은 나 혼자만 살아남은 게 너무 괴롭다가 지금은 그냥 열심히 살아요. 오늘은 엄마가 좋아하는 계절이다. 지금은 아빠가 좋아하는 오후다. 아끼며 살자. 자연도 실수해요.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갑자기 그 얘기를 왜... 저번에 그랬잖아요. 하원이랑 왠지 만날 것 같다고. 응. 그 말 맞았어요. 아는 사람인 거 있죠? 그 녹음실 새벽에 그 렌트하시는 분이요. 그분이었어요. 그럴 것 같더라. 그래서? 하원 씨랑 한번 대화해 볼래요?